네, 안녕하세요. 기타 치는 김현규입니다. 네, 이전 시간에 이제 우리가 오픈 코드에 대한 확장을 얘기했었죠. 뭐 거창하게 확장이긴 하지만 이제 루트별로 오른쪽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쪽으로 지판 1, 2, 3번 줄을 좀 벗어나서 다른 쪽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전에 음정 계산하는 것도 배웠고 그리고 오픈 코드 확장하는 것도 배웠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기타를 칠 때 오픈 코드로만 치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 일렉을 잡을 때는. 그래서 맞는 보이싱, 건반이나 보컬, 뭐 기타 다른 악기들이랑 겹치지 않게 그리고 기타라는 악기는 그에 알맞게 들어가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음들이 많아지면은 배음이 생기면서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음을 최소화시켜서 뭐 두 개, 한 개, 아니면 세 개, 아니면 네 개 이렇게 잡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판도 알고 이론적인 것도 알고 거기에 즉각 대입해서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어릴 때 기타를 배우고 약간 기타 코드를 그림으로 보던 습관이 있었는데 그 습관이 저한테는 되게 안 좋았 거죠. 기타는 그냥 단순히 그냥 옮기고 펜타토닉 배우면은 그냥 바로 써먹을 수 있듯이 생각을 하니까 시야가 되게 좁은 거예요. 요거를 어떻게 써먹기 위해서 이 원리를 알고 나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관찰을 한 다음에 나는 요럴 때 요렇게 써야지 즉각적으로 나와야 돼요. 저도 그렇게 빨리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사실 그래가지고 순발력이 좋은 연주자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연습을 많이 안 한 것도 있겠지만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알맞는 코드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3화음 연습을 좀 해두면은 되게 좋아요. 3화음을 우리가 전에 이론적으로 배웠죠. 3화음을 이제 기타에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전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이전 영상도 한번 보시고 오늘 것도 한번 보시고 두 개 다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1번 줄 루트로 해가지고 줄을 3개로만 해서 코드 만들고 2번 줄을 루트로 해서 1, 2, 3번 줄에서 코드 잡고 3번 줄을 루트로 해서 1, 2, 3번 줄에서 코드 잡고 또 2, 3, 4번 줄에서 2번 줄을 루트로 기준으로 해서 코드를 잡고 3번 줄 루트, 4번 줄 루트 많이 사용은 하지 않지만 3, 4, 5번 줄에서 3번 줄, 4번 줄, 5번 줄 루트별로 코드 찾기, 그 다음에 4번 줄, 5번 줄, 6번 줄에서 4, 5, 6번 루트 기준으로 코드 찾는 연습을 해주면은 하면서 또 기타 지판이 조금 더 잘 보이는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바로 한번 찾아보죠. 자, 1번 줄 루트로 해서 1, 2, 3번 줄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것도 예전에 했던 거니까 참고하셔야 돼요. 자, 1번 줄에 C를 한번 찾아보죠. 도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죠? 이거 모르면 큰일 납니다. 못해요, 이거. 연습해봐세요. 자, 그 다음 바로 위에 가장 가까운 장삼도가 어디 있을까?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완전오도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같이 치면은 악보로 표시하게 되면은 도미솔이 아니라 미솔도가 되겠죠. 이게 도미솔로 연주를 하느냐 미솔도를 연주하느냐 솔도미로 하느냐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보이싱을 어떻게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연주자들 할 때 어우 저분이 연주하면은 보이싱이 되게 좋아 뭐 이런 것도 이런 감각이 좋다라는 뜻인 거죠. 뭐 보컬의 탑노트를 잘 따라간다거나 보컬을 방해하지 않거나 보컬이 없어도 참 음악의 흐름이 잘 느껴지게 연주를 한다거나 뭐 그런 역할을 하죠. 개인적으로 이런 보이싱을 되게 멋있게 한다라는 생각하는 아티스트는 저는 락기타 중에 의외로 에디 벤 앨런이 하는 보이싱 같은 거 되게 좋아요. 뭐 하모닉스 보이싱이라거나 이런 게 좀 굉장히 창의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마세오토 아사토였나요? 제가 좀 요새 재밌게 보는데 그분도 되게 보이싱을 멋있게 하는 분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일렉 핑거 스타일로 연주를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이제 많이 발달되신 것 같습니다. 예, 부럽네요. 네, 요거 여기서 만약에 장삼도를 내리면은 마이너가 되고 여기서 만약에 완전오도를 내리면은 디미니시가 되겠죠. 잘 쓰진 않지만 여기서 완전오도를 올리면은 어그먼트가 되겠죠. 자, 그럼 제가 처음부터
루트를 기준으로 해서 가장 가까운 장삼도, 가장 가까운 완전 5도를 찾은 다음에 우리 예전에 코드를 배웠으면 거기를 뭐 하나를 내린다든지 반음을 내린다든지 반음을 올린다든지 하면서 코드를 나름대로 보이싱을 선택을 할 수가 있겠죠. 요거를 그림으로 외우면은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어떤 거에 대한 대응력이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하시면서 그런 거구나 라는 거 인지하면서 또 이것도 뭐 예제가 마땅한 게 없으니까 5도권으로 할까요? 제가 근데 레슨 할 때도 그냥 5도권으로 연습을 하라고 해요. 그게 틀린 거 찾기도 제일 편하고 근데 뭐 재미는 없을 수 있는데 일단 5도권 한번 찾아보죠. C, F, B 플랫, D 플랫, A 플랫, D 플랫, G 플랫, B, E, A, D, G, C 요 연습을 리듬 타면서 해주시면 음감도 좋아지고 좋죠. 자, 그 다음 바로 다음 거 넘어가면은 1, 2, 3번 줄에 2번 줄 루트인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아,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일단 C를 먼저 찾은 다음에 가장 가까운 장삼도가 1, 2, 3번 줄에 어디 있을까요? 바로 옆에 있죠, 여기. 그 다음에 완전 5도는 바로 또 위에 있죠. 우리 오픈코드 확장에서 배웠던 거죠. D코드 모양이죠. 사실 아까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E코드 모양, F코드 모양에서 나온 거고요. 위에 세 줄은 뗀 거죠, 그냥. 그래서 확장성을 다시 한번 인지하고 단삼도 내리면은 마이너, 여기서 또 내리면은 디미니시, 여기서 C에서 올리면은 어그먼트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5도권 찾는 겁니다. C, F, D 플랫, E 플랫, A 플랫, D 플랫, G 플랫, B, E, A, D, G, C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음에 1, 2, 3번 줄에 3번 줄 루트, 3번 줄에 이제 C를 빨리 찾고 자. 여기서 1, 2, 3번 줄 중에 가장 가까운 장삼도는 바로 밑에 있죠. 우리 예전에 했죠? 연습을 하신 분은 다 아실 거예요. 완전 5도는 여기 있습니다. 도, 미, 소. 우리가 제일 익숙한 도, 미, 소리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 찾아보면은 디, 미 찾으면은 어그먼트 찾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5도권으로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메트롬 틀고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 이제 클럽에서 연주할 때 이제 악보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때는 한 20분에서 30분 되는 거를 그 다 외워서 쳐야 되는데 제가 몇 개 못 외우는 거는 이제 악보로 해요. 지금은 제가 악보를 거의 안 보는데 악보를 펼쳐놓고 이제 잘 안 보이니까 매직으로 한 다음에 이런 사마음 연주를 많이 하는 곡은 이제 따로 저는 연습을 안 하고 그때 당시 연습을 좀 많이 했었죠. 순발력을 많이 기를 수 있게.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요 1, 2, 3번 줄만 가지고 가요라거나 뭐 좀 쉬운 곡들 이런 연습을 좀 해주면은 좀 더 재미도 있을 거예요. 이제 색다른 보이싱으로 이제 연습을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세븐이 있다. 일단 세븐을 빼고 연습하세요.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4번 줄에서 이제 코드 한번 찾아볼게요. 자, 2번, 3번, 4번 줄에서 2번 루트, 2번에 C가 어딨나요? 이제, 근데 일단은 개방현을 안 쓰는 걸로 해서 여기 있고. 자, 여기서 2, 3, 4번 중에 가장 가까운 완전 5도는 여기 있고, 가장 가까운 장삼도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이너 하면은 단삼 내리고, 디미니시 완전 5도 내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완전 5도 올리면 어그먼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5도권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2, 3, 4번 줄에서 3번 줄 루트, 3번 줄 C가 여기 있죠. 가장 가까운 장삼도 바로 밑에 있었죠. 아까 찾았죠. 가장 가까운 완전 5도 2, 3, 4번 줄 안에서 바로 위에 있죠. 그러면은 이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기서 나왔겠죠. 아까 같은 경우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C 코드 뭐야? 아까 2번 줄 루트 여기서 나왔겠죠? 마이너 잡으면 이렇게 잡을 수도 있겠네요. 뭐 어찌됐든 잡기 나름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이너 같은 경우는 A 마이너랑 같은 모양이죠. 디미니시, 그다음에 어그먼트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어렵지 않죠. 이것도 오동권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2, 3, 4번 줄에서 4번 줄 루트. 4번 줄에 C가 어디 있어요? 빨리 찾아야죠. 빨리 찾는 연습이 돼 있을 거라고 제가 믿고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면서 연습이 되니까요. 가장 가까운 장3도, 가장 가까운 완전 5도. 뭐 여기도 있지만 이미 여기 있으니까 얘를 하면 곤란하잖아요. 여기서 마이너 장3 내리면 디미니싱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그먼트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완전 저 5도권은 뭐 이런 식으로 메트롬 틀고 뭐 못해도 한 80까지는 연습해야 돼요. 저거 제가 레슨 할 때는 이제 여기 찾아오시는 학생분께는 제가 80에서 연습이 될 때까지 제가 시킵니다. 돼야 진도를 빼드리죠. 이해는 쉬워요. 어찌됐든 내 몸 안에 넣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락기타 크레이지 트레인 같은 게 있죠. 포인트가 뭐냐면은 A, E, D, A 오는데 요 탑노트가 우리가 듣기 되게 쉽게 내려오죠. 난다가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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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요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리프의 핵심인 거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자미로카이에 뭐 이런 거 할 때도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 3, 4번 줄하고 1, 2, 3번 줄은 되게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좀 연습을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3번, 4번, 5번 줄에 3번 줄에 루트 도 있죠. 여기서 가장 3, 4, 5에서 가장 가까운 장3도는 가장 가까운 완전호도는 여기 있어요. 탄3 내리면 디미니시 하면은 어그먼트 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찾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제가 3, 4, 5랑 4, 5, 6은 많이 안 쓴다고 연습을 대충 하라는 건 아니고요. 한 번씩 해두면 도움 많이 되니까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에 3, 4, 5에서 4번 줄 루트 여기 있죠. 가장 가까운 장3도 여기 있고 가장 가까운 완전호도 여기 있습니다. C, F, 블루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이것도 코드 찾으면은 단선 내리면은 마이너, 완전호 내리면은 디미니시. 여기서 어그먼트 돌리면 이렇게 되겠죠. 3, 4, 5에서 5번 줄 루트 이렇게 되겠죠. 야 이렇게 되겠죠가 아니라 C를 찾은 다음에 장3도 찾고 가장 가까운 완전호도 찾으면은 도미소 이렇게 되겠죠. 요것도 내리면은 마이너, 내리면은 디미니시, 올리면은 어그먼트. 이것도 오도권으로 뭐 이런 식으로 한 연습을 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 5, 6인데 3, 4하고 4, 5, 6은 모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 익숙할 거예요. 자 여기서 C를 한번 찾아보죠. C 가장 가까운 장3도, 가장 가까운 완전호도 마이너, 디미니시, 어그먼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고 4, 5, 6에서 5번 C 가장 가까운 장3도, 가장 가까운 완전호도 이렇게 해서 또 요도권. 아 이것도 마이너는 디미니시, 어그먼트는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오도권 연습하고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에 C 찾은 다음에 가장 가까운 장3도, 가장 가까운 완전호도 마이너, 디미니시, 다음에 어그먼트.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도권 순서대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실제로 도움도 많이 받았고 레슨 하시는 분께도 템포 80에 할 수 있게 제가 연습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넘어가는 거니까 꼭 하는 필수 연습 중 하나니까
요거 보시는 시청자분께서도 다 아는 거라고 해도 조금 내가 잘 못하는 것 같아, 좀 활용이 안 되는 것 같아 하면은 꼭 필수로 연습을 해보시면은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시고, 제가 지금 뭐 예제를 못 드리지만 알고 있는 곡 같은 경우에서 여기서 이제 지판을 최대한 안 넘어가는 연습을 또 요 안에서 최대한 찾고 요 안에서 최대한 찾고 요 안에서 최대한 찾는 연습도 한번 해보시면은 도움이 분명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중간에 얘기했던 포인트, 가장 위에 있는 탑노트를 이쁘게 그 막 너무 중구난방으로 벌어지지 않고 그 안에서 이쁘게 움직이는 그 탑노트들이 이쁘게 움직이는 라인 같은 것도 생각하면서 만들면은 분명히 연주하는 데 있어서 보컬, 다른 보컬 분들이나 베이스, 건반 치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받쳐줄 수 있는 연주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사마음 이제 연습하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 하고 또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좋은 말씀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 뭐 주변에도 많은 홍보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